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자, 이번 사건 이후 두 경찰관 이미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제가 좀 쑥스러운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 저희가 뛰어오면 제 근무 중 당연히 한 일을 한 건데 부담스러운 부분 조금 있습니다. 당연히 할 일을 한 건데. 시민을 가족처럼 생각한다는 두 경찰관, 그들 덕분에 오늘 하루도 든든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경찰관 입장에서 지금 얘기대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일 수 있지만 요즘 세태가 세태인지라 고맙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뭐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목숨을 건 사건입니다. 다행히 미담으로 끝났지만 이런 일은 다시는 좀 없어야겠습니다. 네. 네. 자, 쌀쌀한 바람이 얼마나 불었다고 벌써부터 칼칼한 음식이 생각이 납니다. 네. 이 매운맛은 확실히 중독성이 있잖아요. 이 매운맛의 특별한 비밀을 오늘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얼큰한 맛으로 손님들 입맛 사로잡았다는 이곳. 두 눈이 동그랗게 커지고 박수가 절로 나오게 하는 메뉴가 있답니다. 가을철 이거 안 먹으면 섭섭하죠. 이 통통하게 살얼은 제철 꽃게. 그릇에 차고 넘칠 정도로 부짐해 보이는데요. 꽃게 짬뽕이에요. 짬뽕이요? 예, 짬뽕. 여기 면 있습니다, 안에. 어디? 면. 꽃게 그런데 짬뽕. 이 해산물을 비집고 나오는 면발. 면이에요? 꽃게탕 아니죠. 짬뽕 맞습니다. 이 면을 방석 삼아 자리 잡고 있는 꽃게. 이름하여 꽃게 두 마리 짬뽕. 매콤한 양념이 촉촉하게 배어든 면발을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고요. 정말 얼큰한 국물이 속을 뻥 뚫어줍니다. 아주 끝내줍니다. 손님들의 칭찬이 마르지 않은 꽃게 짬뽕에 남다른 비결이 있다는데요. 당일 쓸 양만 공수해온 싱싱한 해물이 첫 번째. 짬뽕은 해물망이 전부가 아니고 부춧가루에서 진짜 짬뽕 맛을 자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국산마늘 엄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본연의 맛을 내기 위한 국내산 고춧가루를 고집한다는 주인장. 그리고 재료 또한 아끼지 않는 것이 철칙이라고 합니다. 부지만 인심까지 덤으로 담아내는데요. 아, 그 덕에 이 손님들은 칼칼한 국물 맛을 제대로 느끼겠죠. 주객이 전도되네, 짬뽕. 매콤하니 이렇게 땡기면서 되게 맛있어요, 개운하고. 매콤한 향기와 맛으로 승부한다는 또 다른 식당. 어, 그런데 제대로 찾아온 거 맞나요? 이곳에서 떡갈비가 인기 메뉴인데요. 일단 이 떡갈비 자체 확인 들어갑니다. 달콤 짭조름한 양념과 함께 녹아든 갈비의 맛. 정말 쉽지 않아도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이곳 떡갈비를 달콤한 떡갈비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맛을 본 사람들 절로 이런 반응이 나오죠. 매콤해요. 매콤해요? 네. 사나이 울리는 매콤한 떡갈비. 반전의 맛이 숨어 있는데요. 떡갈비 속 콕콕 박혀있는 이 고추씨와 고춧가루 보이시죠? 이 매콤한 맛을 내기 위해 굵은 고춧가루를 사용해 고기와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빗대를 함께 넣고 반죽틀을 만들어내는데요. 떡갈비의 황금 레시피, 고춧가루가 가장 중요하다네요. 잘 세척해서 말린 고추래야 맛있지. 맛있게 매운 고추를 찾아 충북 괴산으로 가봤습니다. 고추 수확 작업이 한창이었는데요. 와, 정말 남다르네요. 이곳에서 수확한 고추는 햇볕에 말리지 않고 가장 먼저 세척부터 한다고 하는데요. 바닷거리에 공개가 되고 세척을 시키고 또 세제를 시켜서 가공하기 때문에 아주 위생적이고 안전합니다. 잘게 자른다고 해서 세절고추라고 불리우는데요. 이렇게 자른 고추는 원 적외선 건조 단계를 거칩니다. 그 덕에 위생은 물론 고운 빛깔과 비타민C를 보존할 수 있다고 하네요. 세절고추와 중국산 고추, 정말 확연히 빛깔부터 네, 달라 보이시죠? 네. 이런 과정을 거친 세절고추는 굵은 입자와 고운 빛깔의 고춧가루로 만들어집니다. 이 고춧가루가 떡갈비와 한몸이 돼서 불 위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데요. 기름기까지 빼고 나면 그제서야 손님상에 나갈 자격이 된다는 거죠. 매콤한 떡갈비에 빠질 수 없는 이것! 시원한 김치말이 국수도 김치말이 있습니다. 국수. 이게 한상의 궁합이죠. 국수하고 먹으면 더 맛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가슴이 벅차잖아요. 칼칼한 떡갈비의 맛을 국수가 한 번 더 깔끔하게 잡아준다는 거죠. 환상궁합입니다. 환상궁합입니다. 시원하게.
정말 매워도 다시 한번 멈출 수 없는 맛입니다. 매우면서도 자꾸 끌리는 거야. 손 가는 맛. 땡기네요. 매운데도 이게 기가 막히네요. 아주 그냥.